소재 회사가 원래는 5G였어요. 5G였는데 갑자기 반도체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윈텍이 반도체 회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윈텍이 지금 2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무언가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카나리오 바이오와 그 다음 세종 메디칼이 무너지면서 두 개 빠져나가고 두 개 들어오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텍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면 여기 오늘 상한가 같고요. 3640원에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이 673억이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출액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불안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한계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최대 주주가 라이트론으로서 1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쟁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낮은 그런 상황이다. 윈텍이 24년 1월 31일 날 이렇게 미리 연결보고서에 대해서 잠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으로써 증감비율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8.2%가 되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2% 나왔다. 매출액 감소 원인이 MLCC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전방시장 투자 시 축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은 매출이 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윈텍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4년 3월 4일 5일날 이제 공시를 내기 시작해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170억 정도를 갖다가 운영자금으로 3자 배정 증자를 받는다. 자 보시면 신주 발행가액은 1957원이다. 아까 3600 얼마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전환을 한다라고 치면은 엄청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시입니다. 바로 전환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도 했습니다. 보시면 100억 정도를 갖다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만기이자율 1에 표면이자율 제로잖아요. 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거를 제가 타인신호 효과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가입 보시면은 224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윈텍 보시면요 세력지도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들 그러니까 주황색이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초록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엠 이거 지금 거래정지 상태죠. 엔캠은 고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HLB는 삼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상지칼륨 관련해서는 뭐 여러가지 있는 회사가 있고 여기 리튬플러스 이제 테라사이언스 요런 애들 이미 리튬 테마 때문에 한물 가고 거의 동전주로 가고 있는 상황 윈텍 여기 있고요. 다른 쪽에서도 보시면은 윈텍 라이트론 뭐 애셔 코퍼레이션 등등으로 엮여서 모두 엮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리튬 테마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였다. 자 합천금 먹티 모브아시아 등장 이런 것도 있는데 공공기관이 한 3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가 날려먹은 거 여기에 주축이 윈텍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라이트론 홀딩스 라이트론 요렇게 내려오는 건데 라이트론 홀딩스에 미리 EM플러스가 요렇게 투자를 했었던 정황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EM플러스 역시도 2차전지 테마에 엮여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일단 A라는 그룹이라고 하면은 EM플러스가 B라는 그룹이고 그 다음에 지오리드 에너지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C 이렇게 해서 ABCD 그룹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가고 있다. D 그룹으로 하면은 뭐 엔캠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리튬 테마주가 상당히 많이 세력들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에셔 코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최근에 국보도 이제 2차 전지를 가겠다라고 얘기했죠.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엮여 있는 회사들 국보 통해서 S홀딩스 코코인 이거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 이제 거래정지 회사. 그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쨌든 3자 배정 대상별 요 보면은 한울소재과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배상을 받고 그 다음에 오브리용 이거는 못 찾지 못했어요. 어쨌든 한울소재과학이 그 최대주주가 루시라는 곳인데 21.62%를 가지고 있고 여기 회사 자체를 보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당기순손익이 역시나 뭐 한 150억 정도가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법인격 정도는 큰 회사가 되는 거겠죠. 루시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은 휴버트라는 곳에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나와있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한울소재가 검색을 한번 해보면 텔레필드가 사명을 변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력 종목이 한 450개에서 500개 사이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23년 12월 27일 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둘 중에 하나라면은 텔레필드와 팜엡신 둘 중에 하나라면은 이걸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팜엡신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대주주가 바뀌지 않는다면이었어요. 근데 대주주가 뭐 번복되면서 어쨌든 팜엡신은 지금 거래 정지인 상황이고요. 텔레필드 역시도 이 시기에 팜엡신과 함께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울 소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13,340원까지 4 2% 올라왔고 시가총액이 1,949억 원이다. 근데 매출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가 자체가 높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요 주주 보시면은 뭐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이 상당히 뭐 좋아요. 경영권 방어는 둘이서 합치면 할수 있을 정도로 거의 50%에 가깝지만 여기 주요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자, 2월 19일 날 이렇게 보시면은 오, 이 회사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네요. 그죠? 흑자 전환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이 26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 아직까지는 한계 기업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다수의 B2B 사업 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로 매출 증가와 매출 원가 감소, 인건비, 판관비 감소 등을 통해서 이제 영업 손실이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3월 4일날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의를 하는데 윈텍을 갖다가 사기로 결의를 합니다. 자, 취득 금액 보시면 한 120억 정도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사업 다각화 및 수익 증대를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최대 주주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 조합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24일날 보고된 이 해리슨 투자 조합 1호를 보시면은 여기 뭐 주식 양수도 계약이나 전환사주 취득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보고서가 이번에 15.13%를 가지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고 특별 관계자로 보시면 전지윤, 전태랑, 백경아 그다음에 박진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어디에서 나왔죠? 하이드로 리튬과 테라사이언스 그밖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엮여 있던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분들은 가족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과거 2005년에 바이오, 2009년 카메룬 광산 추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코엔터부터 진행을 했었다. 코코엔터 이후에 드러난 곳이 세종메디칼이고요. 분명히 다른 쪽에도 있을 겁니다. 아, 특히나 그이 전태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코코엔터 다음에 EM플러스에도 나와요. 위에서 아까 보셨죠? EM플러스라는 거. 아, 이거 추가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 나오고요. 어쨌든 세종메디칼은 카나리오 바이오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박살이 난 상황. 그 다음에 이화전기 지사연 씨와 함께 휴센텍을 통해서 리튬 사업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으로 넘어왔다가 테라사이언스 가고, 그 다음 지금 있는 한울 소재 과학의 23년 12월 7일 날 해리슨 투자 1호 조합으로 지분이 취득됐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12월 7일 내용 보시면은 보시죠? 보고 의무 발생 기준일이 11월 30일이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7일입니다. 뭐 날짜는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딱 지켰어요. 어쨌든 해리슨 1호가 11월 30일 날 나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시면 이때는 보고를 했을 때 특별 관계자가 김성민 씨, 그 다음에 허준영 씨, 이두 분밖에 안 나와 계세요. 근데 이두 분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다? 아까 보셨듯이 하늘 소재가 거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루시라는 곳이고 루시의 최대 주주가 또 로버트 휴버트라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을 발행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3회차에 한 80억 정도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표면 이윤이나 만기 이자율 그냥 공짜로 돈 빌려주겠다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행사가액이 1,869원이다. 지금 주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50% 정도의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런 식으로 보시면 200억 정도를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전환가액은 2,304원이다.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2,304원. 그 다음 신주 인수권 부사채 1회차는 또 보시면 2,304원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전환사채권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CB와 BW를 갖다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본이 조금 적다라고 하면은 CB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향 리피싱 조항이 생기면서 불리해졌다. 그래서 BW를 이용해서 자본을 두배 정도 납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과거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리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텔레필드, 요 한울 소재 과학이 이렇게 윈텍으로 포함이 되면서 무언가 다른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한울 이
소재 회사가 원래는 5G였어요. 5G였는데 갑자기 반도체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윈텍이 반도체 회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필요한 쪽은 아무래도 AI 관련 쪽이니까 AI 관련 이슈를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추측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테마 자체가 리튬에서 AI, 로봇, 그 다음에 AI, 의료, 뭐 이런 쪽 AI 관련 사업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셀바이오 이런 쪽이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확장 등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유 종목 청산을 했고요. 어저께 공유 종목 나간 거 지금 수익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종목 18,000원으로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인사이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윈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뭐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모브 아시아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흔들어 놨던 그 구간입니다. 모브 아시아가 합천군과 함께 한 309억 정도를 통해서 여기를 인수하겠다라고 하고 주가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다 털어먹고 나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뭐 라이트론과 여러가지의 이제 역김이 있었지만 크게 뭐 반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텔레필드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요 구간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무언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무언가 올리진 않고 여기서 있던 거래량들 여기 폭발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이런 거를 갖다가 뭐 관심 두시는 거는 전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세력들이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여러분들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삶에 정말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늘 소재로 바뀌었죠. 하늘 소재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이 구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식으로 이슈가 생겨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이 구간이 무조건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1월 30일을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게 11월 29일부터 이렇게 물량을 모으고 30일부터 한 번도 이제 틈도 주지 않고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 이거는 세력주가 맞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뭐 전태랑 가족들 그런 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뭐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차익을 보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거래량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무언가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셔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세력지도 있는 중간중간에 되게 큰 틀들, 뭐 쌍방울이나 그 다음에 뭐 초록뱀, 그 다음 뭐 카나리오바이오, 그 다음 뭐 또 몇 개가 더 있겠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 이화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화전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축에 들어가는 대형 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태랑님 이런 라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이나 선물매도 강의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올바른 종목 투자나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갖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연락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번 것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카나리오바이오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세뇌를 당하시고 이제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런 것들은 아예 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도 없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 끝난 거예요. 사실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한 10억 5억 날리고 난다고 하면은 다시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데 일반인들 이런 종목에 당한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세력주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스터디나 뭐 선물 매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은 여러분들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무조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시간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 없이 그리고 시간 대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늘 소재 과학 그 다음에 윈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